제가 그 어제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그 밤새도록 개가 짖는데도 개를 향해서 외치는 주민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들이 너무 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개 짖는 소리 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들은 적이 없대요. 저는 분명히 듣고 계속 깨어있어 침대에 누워있어서 밤을 지샜는데도 그 차이는 뭘까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는 세부라는 곳을 갔는데 세부적으로 세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붙어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 곳을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한쪽은 휴양지고 바로 옆에는 그냥 일상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좀 다르구나.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어제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공항인데 왜 이러지? 제가 공항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짐을 차서 딱 로비에 나왔는데 너무 헐렁한 거예요. 그 공항 로비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공항 상태에 빠졌는데. 근데 누구에게는 익숙한 거잖아요. 일단 이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하다 보면 짧은 단어 안에 공감되는 게 있죠. 필리핀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공감을 보장해 주지 않죠. 공통된 경험과 이해가 바탕이 됐을 때는 짧은 단어 하나가 다 나눠주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저도 익숙했던 것은 지식과 정보였어요. 서로가 먹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입맛 다지는 사람이 없죠. 먹방, 쿡방을 보다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가서 잠시 방문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한국말하고 어떤지 모르는데 먹는 방송 보다 보면 밤인데도 이렇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나도 저 음식 먹고 싶어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도 먹방, 쿡방 있잖아요. 누가 요리하였더라, 무엇으로 요리하였다라는데 저렇게 하면 맛있겠다. 저 조미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상상 우리 하지 않죠. 뭔가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온 감각으로 내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나사라는 그 닭살 고기를 좀 아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엉터리 같은 한국말로 치면 이나가 닭인가? 닭살 고기인데? 뭐 이런 상상도 해보지만 어디에 무슨 음식이 닭 요리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라고 묻는 습관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맛을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려면 직접 그 음식을 안 먹었어도 그 맛이 어떤지를 내가 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이게 좀 튜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용할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 속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는 우린 질문이 없고요. 6하원씩 따져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 정리하면 많이 알았다 생각하고요. 어떤 본문을 여는 순간 결론이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질문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는가가 저 사람의 성경을 깊이 안다, 얄팍하게 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먹는 얘기라면 그 맛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그것은 전혀 없이 정보만 그 때려 넣는 것들이 우리의 성경 읽기,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암기식 교육.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으면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해버리는. 근데 그건 성경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건데 성경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희 하룻밤에 마닐라에 대한 짧은 경험으로 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것만큼은 아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곳에서 겪었던 것을 이곳을 전혀 모르니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접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상대편의 경험의 세계를 내가 알아야만
내 경험의 세계를 연결시켜줄 수 있죠. 그거는 그쪽에 있는 그거 비슷해. 그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를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보고서 도발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얘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익숙한 성경 읽기 머릿속에 다 담겨 있을 텐데요. 그냥 스토리를 그냥 제가 다시 구성해 볼게요. 해가 질 무렵에 2,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안고서 잔치집에 모여들었다. 뭔가 낯설지 않으세요? 왜 2, 3천명이고 밤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 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유대인들의 잔치는 밤에 이루어졌다는 건 아시죠? 그럼 그때 밤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밤 햇살인데 달빛과 별빛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바깥에 뭔가 불을 밝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빛이 어딘가 다 흩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불빛 아래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들도 카메라는 주목을 해야 되죠. 근데 왜 2, 3천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600리터 안팎의 포도주가 생산된 거거든요. 600리터면 이게 1, 20명 분 아니죠. 포도주만 먹는다고 해서도요. 근데 포도주는 냄새 맡는 용도였지 서민들이 음료를 마실 수가 없었고요. 당시에 로마 귀족들도 포도주는 품위 유지를 위한 반주라고 얘기하죠. 음료수가 아니었어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600리터의 포도주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잔치집에 가서 생수 0.5리터짜리 하나씩 차가운 물로 줘도 이것도 큰 건데 600리터면 0.5리터짜리로도 1200개잖아요. 잔치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수백 명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워있는 장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였던 그 공간의 크기는 어땠을까?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동네 공터에서 모였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 공터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천막은 쳤을까 안 쳤을까? 조명은 어떤 음식이 공급됐을까? 하인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럼 거기는 군중 씬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바람은 불었을까요?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바깥 바람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대사 한마디 없지만 그 현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보는 즉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때려놓고 끝나요. 어떤 공감도 없어요. 그 기적이 무엇인지조차 내가 음미할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잠시 또 뛰어넘어가면 베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 잔치를 기억하시잖아요. 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날이 이미 저물었고 밤이 됐습니다. 주님 어디 가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벌건 대낮에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것을 모든 군중들이 다 보고 있는 그림을 떠올리는데 성경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들판의 평지에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것도 급조된 모임이죠. 도시였으면 횃불이든 뭐든 뭔가 조명이라도 있겠지만 들판에서 급조된 야간 집회를 할 때 뭔가 어디선가 불을 밝혀서 했었고 어떻던 상황들이 생겼을 텐데 그것도 봄철이면 해가 진 다음이면 이 공기가 촉촉한 공기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성경이 말한 것만 해도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느낌, 현장 보도, 현장 중계라는 느낌이 성경에 다 담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으로 가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교리와 개념으로 그냥 때려잡는 거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퉁치고서 아, 아멘 하고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난 느낀 적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별로 충격이 안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쿡방을 보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 대접할 때의 쿡방 세부 내역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시키잖아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급하게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고운 가루는 밀가루죠. 4천제는 밀가루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다는 거죠. 그것도 빠진 밀가루는 비싸죠. 곡식 사다가 한국도 집에서 방아를 쪘었거든요. 깐마늘과 안 깐마늘, 깐마늘이 비싸다는 거 아시죠? 다듬은 시금치와 안 다듬은 시금치,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13리터로 빵을 만들어요. 몇 인분일까요? 세 분을 위한 풍성한 잔치겠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고르고 오르는 살찐 송아지다. 송아지들 6개월 이상 되면 몸무게 200, 250kg가 넘어가거든요. 그거 잡았다. 살코기만 해도 150kg 넘겠죠. 200kg 안팎 되는 이 송아지 고기 요리를 3인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이 이미 쿡방을 보여줬잖아요. 그 요리하려고 하면 몇 명이 동원돼야 되죠? 당시에 가스불이 없었죠? 숯불 피워야 되죠? 그거 피울 때 피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덕 하나만 하나 갖고서 그러면 13리터의 빵을 구울 수 없죠? 곳곳에서 그걸 다 깔아야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 누군가 해야 되죠? 몇 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야만 급하게 13리터로 빵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kg 안팎, 150에서 200kg 안팎 되는 송아지 고기로 요리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화덕 하나 아니잖아요. 뭐라 하지 그거를? 그 요리할 때 찜인지 굽는 건지 모르지만 그 뭔가 항아리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그거보다 더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빵이 익어가는 냄새, 굽는 거니까요.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들을 보게 되면 배고픈 새천사가 점심을 걸러 아침을 못 먹은 거죠. 그 당시는 브런치와 늦은 저녁 식사 두 끼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못 먹고서 먼 길을 왔으니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허기 졌을까. 그 장면이 거기는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의 언어는 없어요. 그냥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깔끔하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때 그 다른 느낌은 왜 생길까요? 하나는 글자로 보고서 개념과 신학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그것이 현장 보고서라는 것. 현장 보고서의 특징이 뭐죠? 그 자리를 초대하는 거죠. 관객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청취자로 하여금, 시청자로 하여금 그 현장으로 다가오도록 돕는 것이 현장 律보의 특성이죠. 성경은 현장 律보죠. 그 현장의 목격자가 그 현장에 없던 이들에게 그 현장의 그 공감을 갖도록 소개하는 책이죠. 근데 왜 우리 사이에는 성경과 나 사이에는 공감이 없을까요? 동의는 내가 진짜 지적인 동의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예, 서론적, 도발적, 문제적인데 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건강하다는 확신이 여전히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나가야만 제가 그 헛소리를 안 하고 갈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또 다른 부분은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신학적 개념과 신학적 용어에 익숙했을까요? 그냥 일상을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조차도 그 사건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돼 넉넉했던 거잖아요.
즉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학적 개념과 기독교 용어와 기독교 개념에 능숙해야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그가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이야기가 제대로 이야기되어지면 그가 구약시대 사람들이든 신약시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왔던 것처럼 그들도 다가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인들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개념이 있었나요? 아니죠. 기도원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이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나 신학적 용어나 신학적 확신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인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느낄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제기를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분의 마음도 전달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야기가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신학으로 그것을 각색하면서 모든 감각을 다 거세를 하는 거죠. 시각적, 청각, 촉각, 후각, 미각할 것 없이 살아있는 자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당연히 느꼈어야 될 그 감각을 살려내기는커녕 그것을 거세하고 지각만을 계속 작동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이들 저를 포함해서 머리 잘 안 굴러가잖아요. 느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하죠. 암기를 못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안 시켜줬잖아요. 느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성경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성경 말씀이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과 관계없이요. 마닐라의 상황 관계없이 마닐라는 이럴 것이라고 상상하고서 막 그렇게 때려낼 수도 있죠. 그냥 뭐라고 하죠? 예. 잠시 이제 그 도발적인 질문 계속 던졌던 거는 예, 30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 저보고 계속 얘기하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쉬려고요. 그래서 오늘 구성은 그 네트워크로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속에서는 앞에 그냥 그 단추란 몇 개 소품들만 좀 챙겨왔고요. PPT 자료를 활용을 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또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PPT 자료는 그냥 뭐 제공해 드리는 건데 사용법을 자기 스타일로 알아야만 뭐 활용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냥 화면과 실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독교 신학, 기독교적인 개념 내려놓고 그냥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풀면 어떻게 달라질까에 주목하려고 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깔고서 시작하려고 해요. 예, 하여튼 여기까지는 급하게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 PPT가 아, 제 이쪽에 있군요. PPT를 보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 읽어보시면 예, 성경은 우리의 삶을 꿰뚫고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는 말의 능력을 믿는 글이며 중요한 거 있죠. 말의 능력, 이야기의 능력을 믿는 기록 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 것 빼고도 글만 봐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표현을 빌자면 언제든지 책에만 얼굴을 묻고 있지 않고 종종 뒤로 기대해서 자신이 다시 읽은 문장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그 의미가 혈관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는 독자를 요구하는 글이다.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냥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침이 넘어가고 저만 넘어가죠. 여러분들 짜장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는 자는
배고파져요. 못 먹는다는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그냥 묵상하고서 진짜 몸이 반응하는 데까지 가본 적이 없고 우리는 계속 지각을 쓰잖아요. 두 번째 장면을 가시면, 예, 세상의 빛, 이방의 빛 수없이 들어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주께서 부르셨다. 이런 얘기 수없이 하죠. 그 전에 쭉 들어가면 여기 나온 대로, 예, 우리가 익숙한 성경 주제를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까지 가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뭐 105절 말씀은 아시죠? 근데 그 느낌은 아시나요? 마치 그것을 갖고선 얘기할 때는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시면 5년 뒤 10년 뒤든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죠. 적지 않은 경우에요. 여기는 얘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등자네요. 320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건 진짜예요. 심지가 하나짜리예요. 여기다 불을 밝히면 앞에 화면을 다시 가주시면요, 심지가 닿는 곳에 물체만 보이죠. 그 불빛은 어디를 향하죠? 발치를 밝혀주죠. 내 발의 등이잖아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 한 발, 두 발의 앞에 것만 밝혀주지 앞을 훤히 밝혀주지 않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헛디디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죠. 실물을 봐야지. 이거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리고 1초 동안 보는 거는 무료고요. 2초 이상 볼 때는 원달러씩 이렇게 모아주셔서 동서녀협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초씩 만지는 과감함들을 보시면. 예. 하여튼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손등에 느낌은 어땠을까? 냄새는 어땠을까?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뜻이 해석이 확 변하게 되죠. 뭐죠? 빛을 발하려면 등불이 켜져야 되죠. 등에 있는 심지에 불이 붙여져야 되죠.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지금의 언어로 곧장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정 목사님 저 뒤쪽에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이거죠. 경목사님 보고 각광받는 짓거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껌껌한데 불 좀 켜주세요잖아요. 일어나서 불을 밝혀놓으면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불빛 때문에 다른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어나서 야, 좀 불 좀 켜라. 자, 촛불 좀 켜.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느낌인데 그 기름도 등급이 있었고 싼 기름, 나쁜 기름, 비싼 기름, 좋은 기름 다 있는 거죠. 집에서 등불을 켜놨을 때도 등불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끓음 많이 나는 골로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골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20대, 30대 되고요. 골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향기증 나는 분들은 저 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6학년급이죠. 제가 5학년급이지만.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냄새인데 또 가난한 집은 돼지 기름까지 그걸로 기름 불 밝혔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 그 정도 서민들은 없으시군요. 또 다른 거는 그 다음 쭉 넘겨서 신약으로 가볼게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발광을 하죠.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보다 좀 더 오래된 거거든요. 지금 마카비 왕조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만들어진 등잔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면 하스모니안 때 사용하던 가재도구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죠? 이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2000년밖에 안 된. 소소한 건데 커버는 씌워져 있고 심지는 하나예요. 이게 그 당시 등잔인데요. 이 등불을 밝혀서 바깥을 간다. 바람막이가 없죠.
그래서 손등에 등불이 켜져 있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죠? 따스함과 뭐와 뭐 이거 다 느껴지고 기름 타는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불빛도 있죠. 이 빛이 닿으면 누가 두드러지죠? 빛이 닿은 곳에 있는 사물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 들고 있는 자가 돋보이는 거 아니죠. 오히려 더 귀신놀이 할 때 말고는 등불을 들고 있는 세상에 빛된 존재는 감춰지는 거죠. 빛이 비추었음에 그 얘기잖아요. 빛을 발하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똑같은 거죠. 다른 존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도 누르면 얘가 뭉개질 수가 있어요. 근데 2000년밖에 안 된 거라서. 예. 그리 됐든 실물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렵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우리처럼 이 등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왔다 이딴 식의 건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발모제란 단어, 죄송합니다. 우리 기현 목사를 떠올린 게 아니고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뭐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내가 평생에 동안 몇 번 얘기했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단어를 과거 시대 때 누가 썼는 거 관계없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국어 대사전에 그 단어의 몇 번째 뜻이다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그 단어 쓰는 건데 우리 성경 읽기는 단어 용례에 주목하죠. 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 장면 때 예수님은 아가페, 베드로는 필레오. 둘이 그런 대화를 했을까요? 주님, 저는 세 번째 단어의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 사랑해요. 아, 베드로야, 나는 너는 그렇지만 나는 첫 번째 뜻으로 주로 애용한단다. 내가 다 사용한다는 아가페야. 이딴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현장은 완전히 죽이는 거죠. 현장을 뭉개놓는 어법들인 거죠. 또 묘한 거는 그들은 헬라어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죠. 헬라어에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구별될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아람어, 갈릴리 사투리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죠. 예,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지금 예, 쭉 넘겨보겠습니다. 자그마한 거예요. 빛에 얽힌 것도 실물을 토대로 보면 해석이 많이 다르죠. 거기에 대한 실천 적용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애들 닥달할 필요가 없죠. 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조금 누구처럼 좀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에 그 말은 못하겠죠. 성경은 너 돋보이는 짓을 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남 돋보이게 해라. 남의 정체성 살려내는 것, 그게 세상에 빛된 삶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다는 단어가 한자로 발광이잖아요. 우리 발광하잖아요. 예,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발광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고요. 그잖아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익명성, 내가 감춰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지랄, 이 단어는 빼도 되겠습니다. 발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주목 못 받아서 난리가 난 인간들이 많죠. 놈도 있고 1년, 2년, 3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는 성경의 맥락에 무관한 은혜로운 해석이 교회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좀 여행을 쭉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빛된 삶, 그래서 또 다른 건 좀 아까 신약 때 등장해 보면 한 숟가락의 기름이면 밤을 밝힐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에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나눠주면 중간에 다 불 꺼야 되는 상황이죠.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이때 양부의 미덕과 관계없죠. 둘러리 신부의 친구들인 둘러리들의 목적은 불을 밤새도록 밝혀주는 건데 그걸 지키는 거죠. 그들이 신랑 맞으러 갈새 이 장면 한번 연상할 수 있죠. 신부의 둘러리들 어떻게 갔을까? 총총걸음으로 서두르되 예, 불은 보호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분주한 느낌 있죠. 후다닥 후다닥은 아니죠. 그 현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서 밖에 나가서 신랑과 신랑의 둘러리들이 딱 오는 것을 맞이했을 때 색감은 어땠을까요? 한밤중에 좀 전에 보셨던 은은한 그 색상이 이렇게 반짝반짝 별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조금 따스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현장의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물들이 있죠. 성경에 어떤 물품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익숙한 거. 사케오의 뽕나무. 뽕나무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뽕하고 관계없어 계속 넘기겠습니다. 오디, 뽕이 맺히는 저 뽕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나무인데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무화과 모양이 맺혀있죠. 가짝퉁, 유사한 것은 돌자를 붙였죠. 돌배, 돌감. 전 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열매처럼 보여지지만 무화과는 아닌 거죠. 그냥 나무에 어떤 뭐랄까 이 버섯돌이처럼 그냥 솟아나는 건데도 무화과 맛이 유사하게 나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저것도 귀하게 사 먹는 것이었거든요. 천하문데요. 그럴 때도 뽕나무에 대롱대롱 한 사람 매달리는 장면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건 정제나무죠. 아까 큰 나무였잖아요. 마을 한복판이나 마을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길은 좁았을 때 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는 지붕에 올라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겠죠, 그 나무에. 예. 한국의 어떤 그 주일학교 교재에는 한 사람이 뽕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장면을 그려놓게 됐거든요. 예. 뭔가 좀 다른 느낌 있죠. 드레베카파, 저 베카파죠. 저 베카파를 떠올리면서 하는데 드레베카파는 아네모네 꽃이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확대된 사진은 저거거든요. 베카파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긴 해요. 베카파. 근데 예수님은 그 베카파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아네모네 꽃이죠. 즉 솔로몬이 입은 붉은색의 왕의 옷과 저 붉은색의 들꽃을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거 다 아셨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없으신 것 같고요. 세례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요. 얘는 뭘까요? 이거는 탕자,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하고 성경에 표현하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던 그 열매예요. 예, 주염나무 열매죠. 이게 세례요한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세례요한이 먹은 음식이에요. 아까는 알겠는데 뒤에 거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얘가 메뚜기. 메뚜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 메뚜기가 아니고요. 저 메뚜기 아니고요. 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러커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치면은 거기에 곤충 메뚜기도 있고요. 식물 메뚜기도 있어요. 별로 충격받을 필요는 없죠. 임시성을 가진 물고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임시성을 가진 물고기, 연수. 임연수죠? 임연수가 아니라 임연수 물고기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돼요. 동물 이름을 가진 식물도 엄청나게 많죠. 개 거시기부터, 쥐 방울부터, 예. 송아지 눈깔부터, 그 다음에 할머니, 개, 강아지, 그죠? 산에 가면 수많은 동물들을 뽑아왔죠? 그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뭐죠? 비둘기 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합분태. 그게 비둘기 똥이 비둘기 똥이 아니라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거든요.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서로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저만은. 이게 뭐죠? 팥죽이죠? 저거 보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근데 중동에는 팥이 없어요. 팥이 안 나요. 여기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팥인데요. 예, 한두 개씩 빼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예, 세 개씩은 안 되고요. 한두 개씩은 되고요. 예, 팥인데 저거는 지금 마트에서도 파는데 렌틸 콩이 있어요. 렌틸 수프 들어보셨죠? 노란 죽을 끓이죠? 걔가 팥죽이에요. 이게 식감이 괜찮지 않아요? 드셔보신 분들? 영양 흡수력이 빠르죠? 그래서 금식한 다음에 렌틸 수프 좋아요. 보양식으로 쓰거든요. 냄새도 고소해요. 그 다음점으로 계속 가시면 슈퍼 발음이 힘든데 푸드 렌틸 콩 저것이 붉은 것 팥죽에 사용되던 팥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저 음식 선전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그 영양소가 가득한 건데요. 겨자꽃도 아시죠? 제주도죠? 예, 유채꽃이죠? 쟤하고 쟤는 유사하네요. 패밀리는 같아요. 그 다음에 겨자꽃도 머스타드고요. 그 다음에 갓꽃이죠. 갓. 거기도 머스타드예요. 영어로요. 유채꽃도 같은 패밀리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데 다르죠. 사람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국 인삼을 중국 가서 심으면 차이니스 진생으로 바뀌죠. 씨는 같은데 땅이 다르면. 유채꽃 똑같아요. 지금 여기 겨자씨를 갖고 왔는데 겨자씨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실은 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 사소한 것 갖고 왜 목숨 거냐. 소소한 거예요. 쇳내가 뭘 알겠습니까 할 때 이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죠. 가치의 문제고 품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집에는 소인들이 많았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쇳내들이 많았던 집 있잖아요. 예, 저희 집에는 저희 할아버님 때는 소인들이 많은 집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지체에 있는 집안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인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비웃음을 사도 뭐 관계는 없죠. 여기 지금 그 겨자씨인데 이거는 갈릴리 쪽이 아니고 길라 산지에 야생 재배됐던 겨자씨를 여기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심으면 실제 나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음 주에 확인될 수 있어요. 이걸 가서 조그만 컵 화분에 심으신 다음에 볼펜 이렇게 심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뚫어서 거기다 씨를 심으신 다음에 물을 그냥 한 번 정도 뿌려 놓으시거든. 기다리시면 나면 예,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안 나면 그래서 다음 주에 서로가 동선협 차원에서 인증샷으로 믿음 확인하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씨가 어쨌든 작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일 만큼 붓지는 마시고요. 근데 작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다. 지체는 널브러져 있으면 그거는 흔한 거죠. 갈리 호수 주변이나 골란고원이나 길라 산지가 봄이 되면 유채꽃밭으로 확 변해버려요. 아직 제주도 연상하는 느낌이 있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보면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 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나무 지팡이였죠. 저 살구꽃.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살구는 아몬드죠.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죠. 아몬드와 살구는 다른 거죠. 성경을 처음에 번역하던 시절에는 아몬드가 너무 귀했어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비슷한 거 살구로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몬드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몬드가 맞죠. 그리고 살구는 겉에 있는 과즙을 먹잖아요. 과육을 먹지만 아몬드는 과육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씨가 맺혀요. 씨의 껍질 부분만 있는 거죠. 그 다음 쭉 넘어가시고요. 예, 요거 앞에 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뎀나무 하면 로뎀의 집, 로뎀 의원, 로뎀 한의원, 로뎀 카페, 로뎀 미장원, 로뎀 교회. 뭔가 우리한테는 포근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나무를 막 생각하죠. 정제나무 같은.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그늘이 풍성한 곳에. 다음 장면도 이런 어떤 채소도 이런 나무를 연상하는데 로뎀나무는 쌀이 나무예요. 대쌀이, 쌀이 나무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는 쌀이 난구. 그죠? 예, 거기에 봄에 꽃이 피긴 하지만 대쌀이에요. 그 그늘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 그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뎀나무를 찾은 그 엘리야는 죽으러 갔었고요. 죽여달라고 했고요. 죽으려고 했죠. 왜냐면 저때가 봄철이었어요. 브엘샤바에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죠. 거기 낮의 온도가 얼마 안 돼요. 그 온도보다 좀 높아요. 직사광선 내리째요. 50도 정도 된 데서 그늘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예, 뭐 그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빨리 가는 길이죠. 그 나라로. 실제 엘리야는 죽으려고 시도했던 거 그대로죠. 잠을 청하였다는 거잖아요. 안 죽여주면 내가 죽겠다로 실제 목숨을 끊는 행위죠.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박한 자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데까지 갔던 그의 처절함은 느끼지 못하고 로뎀의 집, 이렇게 쉼이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참 그래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도 다 아시죠? 지금 다 물건과 관계된 거예요. 물건은 사람이 아닌 거 지금 비교하는 건데요. 만나도 다 아시죠? 근데 만나가 어떻게 생겼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니까 빵 생각하잖아요. 그죠?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죠. 작고 둥글다 그러죠. 서리같이 가는 것. 까씨. 같이 시다. 까씨와 같다. 모양은 진주와 같다. 진주가 둥글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럼 까씨 같다고 얘기하면 까씨 모양의 까씨 정도의 크기였다고 얘기하죠. 여기도 보면. 그럼 까씨를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누구는 장동건 같다면 장동건을 알면 비교되잖아요. 그죠? 한국에 송성 커플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태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없군요. 태양의 후예인지 뭔지 이라크에 파병된 것처럼 포장되면서 저는 직접 본 적 없지만 송혜교도 아랍어를 하는 것처럼 묘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랍어가 아랍어인지는 저도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만 그 속에서 큰 거는 가시를 알면 만나의 크기를 연상할 수 있죠. 그렇죠? 단순한 거죠. 여기에 가시를 갖고 왔어요. 만나는 이게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가시. 예. 한 개씩은 갈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까지 배달이 안 되면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뒤에 또 이렇게 약간의 시식을 할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건 안 할까 그냥 그 향신료만 볼 건데요. 그 음식을 시식하고 나서 탈이 나더라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드실 건 아니고요. 그냥 맛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맛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맛을 봐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맛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은 합니다. 그건 주최 측에 아무런 책임도 없음을 미리 전달합니다. 지금 까치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코리안덜이라고 하는 중동의 미나리 씨예요. 그런 고수풀 있죠? 그 다음에 가시면. 오병이어 현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거기, 예,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12광줄이 12바구니에 예, 걷었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죠? 다라이. 전문용어로 치면 다라. 다라이나 소쿠리, 광줄이 엄청나게 걷어들인 거 얘기하죠. 이런 걸 연상하거나 뭐 저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하지만 예, 저거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작은 그냥 작은 광주래요. 얘보다 더 작은 거. 이것도 지금 종려나무 잎사귀를 만든 바구니예요. 얘보다 작은 거 그냥 1인분의 간식 담는 그릇 정도. 아, 제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걷어졌지만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에 시험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기 보시면요. 하여튼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보면 저런 식으로 생각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이적을 요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 그 다음날은 양털 뭉치만 빼고서 주변이 물에 적게 해달라 했는데 양털 뭉치가 뭘까요? 이게 지금 양털 깎는 장면 쭉 보시면 예, 한 마리 양에서 나온 것이 예, 그 다음 장면이요. 저것이 한 뭉치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솜털집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예, 오르털 덮고 주무셨던 분들이고요. 이쪽이 저하고 좀 정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불솜 하나 틀면 저 뭉치 생기죠. 양 한 마리를 잡은 털을 다 모은 게 양털 뭉치예요. 저기에 물을 채웠다. 꽤 많은 양이죠. 그죠? 아까 말한 탈지면에 물 묻힌 것 다 전혀 관계가 이미지가 확 변하는 거죠. 물을 거기다 가득 부었다면 저쪽에 지금 생수통에 있는 전물보다 더 많은 양을 부어야만 양털 뭉치가 물에 젖은 거죠. 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성경이 등장하는 소품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과 실물의 차이는 작지 않았죠. 즉 팩트가 착오가 생기면 해석이 엄청난 착오가 생기고 적용 또한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지금 가시가 다 배달이 됐나요? 예, 아직도 안 왔다고 하는데요. 예. 예, 저 뒤에서 예, 예, 가시로 지금 만나떡을 만들어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럴 때는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물건이 있어요. 얘는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나와요. 얘는 뭘까요? 물매죠. 여기에 돌을 넣으면 물맷돌이고요. 쇠를 넣으면 물맷쇠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속에서 돌을 넣고 싶지만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옛날에 이렇게 놓으셨던 분들 있죠. 쥐불놀이. 점점 심어놨다가 딱 놓으면 앞으로 슉 날아가는 거 있죠. 그게 물매에 돌 넣었을 때 물맷돌이거든요. 그럼 그거 놀이할 때 그거 느낌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장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사건은 너무 잘 아는데 물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것의 소리, 사용법, 느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서 죽었대. 근데 그 누구도 물매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 교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물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물어본 분 계세요? 그죠? 서로 그냥 묻지 않고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이 잘 살아왔어요. 은혜죠? 예, 물매인데요. 실은 여기 두 분이서 한번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예, 잠깐 여기 중간에 놓고서요. 지는 분이 오늘 저녁 내는 겁니다. 예, 지는 분이 저녁 냅니다. 옆 사람이 도와주셔도 돼요. 예, 이거 지금 그룹 지어서 해도 이게 잘 안 끊어지거든요. 실은 이 줄이 성경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식물성이에요. 얘를 온몸을 못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헐크 몇 명이 등장해도 쉽게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럼 얼굴색이 어떻게 되는 게 이미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울퉁불퉁하지만 그냥 그 느낌. 삼줄로 만든 물매인데요. 물매는 실은 멀리까지 돌을 날리게 한 건데 삼줄은 반동이 좀 약해요. 근데 양털로 만든 것은 신축성이 커요.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쌀까요? 얘가 더 싸겠죠. 삼줄이. 가죽으로 만들면 멀리 나갈까요? 탄력을 덜 먹어요. 지금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부분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머리에다가 표적을 놓으시고요. 다른 한 분이 맞추는 걸 하겠습니다. 부분만 지원받겠습니다. 나중에 물매 사용 여기 보시고요. 예. 이쪽 뒤쪽은 양털입니다. 예, 물매의 그 느낌들,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가까이 점점 거리 상대 적이 접근하는 것을 최대로 막아내는 것만큼 이길 확률이 크죠. 물매는 그런 면에서도 요즘은 개인 화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공격해서 상대를 500m, 1km까지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우린 시간도 버는 거죠. 그래서 물매 특수부대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기부원 족속과 나머지 연합지파들이 전쟁할 때 왜 기부원 지파가 계속 이겼을까요? 산에 있었고 고도 차이가 500m 안팎인 저지대에 연합군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어오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2지파의 주둔지고 기부원 쪽이 여기 있었어요. 높이는 여기 더 높았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은 이게 좌한투수와 우한투수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는 오른쪽 우한투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왼쪽으로 가니까 표적이 적은데 좌한투수만 동장했죠. 왼손잡이 물매 던지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갖다 꽂히잖아요. 그건 접근하기 쉽지 않죠. 예, 하여튼 그래요. 뭐 그냥 성경 이야기는 현장에서 보면 그냥 머리 안 굴려도 되거든요. 그냥 그랬으니까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전 정돈되는 것이 뭐가 하나 있나요? 우리의 익숙해서 많은 성경들을 우리는 지적인 정보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안다고 생각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 접근하지도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이 실제 말하고 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까지는 좀 정리가 되겠죠. 근데 또 다른 거는 그냥 알고서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뭔가 직접 그 시대를 안 갔어도 내가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선경험들이 있죠. 그다음에 성경을 그 성경을 설명할 때 내가 아는 것만큼 또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주석서를 몰라도 그 성경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나요? 그래서 신학, 기독교적인 신학적 개념을 내려놓고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접속이 됐으면
첫 번째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잠시 쉬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